자,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길게 녹화가 많이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부분은 수식이 틀려서 제가 다시 바꿔져 있고요. 알파 크로스 R이 들어가니까 예, 전반적으로 하시게 되면 H 도트는 토크가 나올 것이고 그 수식은 I 알파라고 하는 수식이 나와서 I는 R제곱 DM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질량이 하나만 있는 거고요. 메스 M하고 길이가 이 녀석은 포인트 메스라고 불리는 아까 얘기 드린 파티클 점 하나로 되어 있는 질량 M이 있는데 그거를 쭉쭉쭉 늘려서 이만한 길이를 늘리게 되면 여기에서 길이 L만큼 떨어져 있는 메스 M을 돌리는 것과 막대기로 되어 있는 메스 M을 길이 L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돌리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도 직관적으로 보셔도 메스 M이 예, 무언가 이 공간 안에 분포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 떨렁 하나가 있다 보니 먼 거리에 메스 M이 있고 얘는 좀 더 막대기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예, 돌려보시면 토크가 적게 걸릴 거라는 거 직관적으로 예측하실 수 있고요. 그대로 M, R제곱 또는 R제곱 DM 수식을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R제곱은 예, 이게 그냥 메스가 저 끝에 있기 때문에 R제곱 그대로 L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메스 M 하나만 있기 때문에 ML제곱이 이너시아가 되겠고 여기 있는 수식은 얘기 드린 대로 R제곱 DM으로 풀어야 되는데 M이 뭐냐? 예, 밀도가 있다면 로 곱하기 L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길이당 밀도를 로로 표현한다면 얘네들을 미분하면 DM은 로 뒤에 L이 될 테니 예, 길이 L은 이쪽을 반지름 R로 보고 있으니까 DR로 표현해서 DM은 로 DR로 하면 R제곱을 이 녀석으로 예, 접근하는 형태가 되니 3분의 1 L 3승이 나오고 로는 예, 앞서 수식처럼 L분의 M에 해당하니까 3분의 1 ML제곱 이너시아가 이 녀석 이너시아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메스가 길이 L만큼 가서 메스 하나만 있는 경우랑 메스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면 메스가 길이가 짧은 곳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너시아는 여기는 ML제곱 여기는 3분의 1 ML제곱 그래서 똑같은 질량이지만 길이 L에 대해서 우리가 막대기로 쭉 이렇게 질량을 고르게 분포를 시킨다 그러면 이쪽에 이너시아가 적기 때문에 토크는 I 알파라고 하는 앞서서의 수식 H 도트는 바로 토크가 될 것이고 그 녀석이 I 알파가 되니 I 값이 작으면 토크가 작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물체들에 대해서 이너시아를 R제곱 DM을 미리 다 구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쓰게 될 것은 로봇에서는 바퀴하고 막대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제에서 보시면은 바퀴가 있는데 바퀴의 중앙은 이너시아가 얼마인가? 바퀴의 중앙 디스크로 표현합니다. 이때 디스크 허리 아픈 디스크하고 똑같고요. 얘는 2분의 1 MR 제곱이라고 하는 수식으로 쓰입니다. 뒤에서도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디스크의 이너시아는 2분의 1 MR 제곱이다. 여기 중심 센터에서 보면 2분의 1 MR 제곱인데 이 디스크를 여기서 돌릴 때하고 이 끝단을 붙잡고서 돌릴 때 뭔가가 달라졌죠. 우리가 중심축에서 돌릴 때는 대칭이니까 이너시아가 좀 적을 텐데 여기를 붙잡고 돌리면 이너시아가 조금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센터를 잡을 때는 이렇게 수식이 되어 있지만 어느 부분을 잡냐에 따라서 이너시아가 조금 더 커지게 될 텐데 그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 수식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예, 센터에서의 이너시아는 예, 우리가 적분을 하더라도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되게 풀기도 편하고 쉽고 그리고 이 부분 센터가 아무래도 이너시아가 작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긴 녀석을 센터에서 돌리더랑 센터가 아닌 바깥쪽에서 돌릴 때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예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되게 중요한 정리가 하나 나옵니다. 평행축 정리라고 불리는 Parallel Axis Theorem이 되겠고요. 우리는 이 녀석을 이와 같은 수식으로 센터에 대한 이너시아를 안다면 우리가 어느 쪽에서 잡았을 때도 쉽게 풀 수 있는 수식을 유도합니다. 이게 바로 평행축 정리가 되겠고요. 수식을 보시기 전에 한번 제가 손으로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어떤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의 센터를 우리가 C라고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너시아를 내부가 여기 또 다른 부분에서 잡았을 때이 부분을 O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너시아는 앞서서 보신 것처럼 시그마 MI RI의 제곱 또는 적분 형태로 표현하는 R제곱 DM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센터에서의 이너시아는 알고 있다 칠때 O에서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I0는 자,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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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만큼 가면 여기에 매스 MI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수식에 의해서 I 센터는 시그마 MRI RI 바로 여기 센터에서부터 계산을 한번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아까 여기는 제가 그냥 MI RI라고 했습니다만 여기는 센터로부터의 거리예요. RI는 센터로부터의 거리 이렇게 정의를 하고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0는 뭐가 됐든 간에 MI RI의 제곱인데 이때 RI는 O로부터의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O로부터의 거리를 구하려고 보니 요만큼 간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만큼이 센터까지의 거리 그리고 RI의 거리를 또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RI는 센터까지 간 다음에 RI 센터까지 플러스 RI의 제곱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이겁니다. 이 차이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MI C 제곱 플러스 RI의 제곱 플러스 ECRI 이렇게 수식이 바뀌겠고요. 좀 칸을 조금 칸 밑에 칸이 필요하니까 제가 조금 더 좁게 작게 쓰겠습니다. IC는 MI C만큼 간 다음에 이게 다 벡터거든요. RI만큼을 가서 제곱. 이 수식을 풀면 여러분들이 뭐 벡터이든 아니든 간에 노멀 도트 프로덕트 쓰시면 되니까 C의 제곱 RI의 제곱 플러스 EC 도트 프로덕트 RI 벡터끼리의 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겠고요. 앞부분 두 개는 되게 쉽게 나옵니다. MI C의 제곱 센터는 고정된 값이잖아요. 원점에서부터 센터 항상 일정하니까 얘는 이 시그마의 바깥쪽에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첫 번째 수식이에요. 그러면 매스를 다 합친 거니까 얘는 뭐예요? 그냥 매스죠. 그래서 이첫 번째 수식은 매스 총합 곱하기 센터의 제곱 이렇게 쉽게 분해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MI하고 RI 제곱을 하게 된 거는 MI RI의 제곱.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앞서서 보셨던 이 수식입니다. 요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쉽게 센터에서의 이너시아 값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는 건 바깥쪽 루트 MI ECRI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항상 이거를 풀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곤란해하는 경우가 되는데 C는 센트로이드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센터 또는 센트로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까지 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RI, RI, R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간단한 예제 하나를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막대기를 돌리는데 여기에 M1이 있고요. 여기에 M2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은 플러스 R1, 이쪽 방향 R2라고 부르는데 R1 벡터는 거리를 이쪽을 L, 이쪽을 L이라고 잡아보면요. R1 벡터는 뭐가 되겠어요? X축으로 한 칸만큼 간 거잖아요. LI가 되겠고 R2는 뭐예요? 마이너스 LI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센터가 니까 요 부분에 센터에 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요 부분에서 똑같이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너시아를 계산한다고 치면 이와 같은 항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시그마 MI ECRI라고 하는 걸 풀게 되면 M1 곱하기 여기에서부터 회전으로 따지니까 센터 E 여기서 센터는 얼마예요? 이 L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RI, 여기서부터 M1은 ELI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 여기 센터까지 간다. 아, 여기 잘못했다. 미안, 미안, 미안. 예. MI, 예, 요 시그마를 그대로 풀어서, 시그마, MI, EC.RI, 이렇게 풀 거고요. 그러면, M1과 M2가 있으니까, 얘는 M1, 그다음에 EC는 요 지점에서 보면, 예, C는 얼마예요? L만큼 갔죠. EL만큼 갔고, RI는 이제 여기서부터 본거 아니에요? 플러스 L만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M2, 그리고 여기서부터 센터까지 갔죠. E 곱하기 L만큼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간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L만큼 됐겠죠. 자, 이 계산, M1하고 M2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두 식은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센터에서 이만큼 갔냐, 이만큼 갔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수식은 아주 재밌게도 센터에서 매스들이 퍼져 있는 걸 따졌는데 센터하고 센터로부터의 거리를 따지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하시면 무조건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0이 여기에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 수식은 마지막 요 항이 자연적으로 센터에서부터의 상대 거리를 따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센터가 있고 이것들을 따진 것들 그리고 예, 이 상대적인 좌표들을 합친 것이 바로 센터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날아가서 0이 돼버립니다. 아주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너시아를 요거 I0죠. 제로 지점에서부터 구한 거니까 I0는 센터만큼 간 다음에 RI를 계산하게 되면 이 수식은 아주 간단하게 I 센터에서의 이너시아 플러스 M 센터까지의 거리의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바로 평행축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걸 제가 표현을 해놓은 게 바로 이 페이지가 되겠고요. 예, 평행축 정리입니다. 다 지워버리면요. 자,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게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 공간 여기서 따지면 어떤 점이에요? 여기 O라는 점이 있고요. 요 점은 중간점, 예, 센터라서 센터 또는 센트로이드라고 그러거든요. I0는 뭐냐? 예, 요 수식 때문에 방금 전에 표현 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얘는 R 바라고 표현했습니다. 센터까지의 거리. R 바 또는 C 바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C 바는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센트로이드 요 부분은 센트로이드고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는 R 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은 센터에서의 이너시아 값 플러스 M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바로 평행축 정리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막대기를 가지고 설명을 또 드려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는 사실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막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 중간 센터에서의 우리가 이너시아를 구한다면 이 막대기는 총 길이가 L이고요. 그리고 매스는 M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밀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질량 M은 네, 이걸 토막토막을 내게 되면 DM은 로 D L하고 똑같겠죠. 이 거리를 우리가 L로 표현하면요. L이 이상하면 이쪽을 X축이라고 놓으면 L을 대신해서 우리는 DM은 로 D X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회전을 했기 때문에 X 대신에 R을 쓰게 되면 이거 없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적분을 하게 되면 M에 대한 것들을 합치니까 최종 M이 나올 것이고요. 여기는 로 곱하기 L만큼 나오겠죠. 왜냐하면 R 방향으로 플러스 2분의 1 가고 마이너스 2분의 1 가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로 L이 나올 겁니다.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센터 이 부분은 센터이기 때문에 이너시아 구하시면 R제곱 DM이 될 것이고 우리는 R제곱 DM은 로 D R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R제곱을 미분하면 로 R제곱 DR이라 결과는 로 곱하기 3분의 1 그리고 R은 뭐예요?
이쪽으로 플러스 2분의 1만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계산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해 보시면 3분의 1 R제곱인데 3분의 1 R3승이죠. R3승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계산하시면 로는 3분의 1. 얼마예요? 2분의 1을 3승하니까 8분의 L3승이 나오겠죠. 8분의 1 L3승 곱하기 2가 됩니다. 빼기 빼기라서 여기 마이너스고 빼기가 들어가니까 얘가 사라지고 사라지면 4분의 1 이렇게 되겠고, 결과는 12분의 1 로 L3승이 나오고요. 로는 얼마냐? 로는 L분의 M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2분의 1 ML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를 중간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이제 거의 외우셔야 되는 수식인데요. 막대기 중간에서 어떠한 형태가 됐든 막대기가 있는데 이 중간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얘의 이너시아는 센터는 12분의 1 ML 제곱이 나옵니다. 이 전체 길이가 L입니다. 이렇게 나와 보시고요. 근데 이 막대기를 이렇게 회전을 하지 않고 나는 여기에서 회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평행축적으로 쓰는 거죠. 여기가 제로니까 I 제로는 IC 플러스 MR 바의 제곱 평행축적이고요. 그러면 IC는 얼마냐면 12분의 1 ML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 L은 대문자로 잘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매스 M이고 R은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센터가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우리 2분의 1 L이니까 R바가 2분의 L이라서 제곱해 주시면 4분의 1 L 제곱입니다. 12분의 1하고 4분의 1 ML 제곱 똑같이 더하면은 얘가 12분의 3이니까 1하고 더하면 12분의 4, 3분의 1 ML 제곱이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수식에 있는 3분의 1 ML 제곱이 되겠고요. 왜이 막대기의 이너시아가 되게 중요하냐? 로봇들이 다이 막대기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로봇을 회전하면 이 녀석은 3분의 1 ml 제곱만큼의 이너시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회전하면 3분의 1 ml 제곱. 그래서 로봇 쪽에서는 이 막대기로 모델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너시아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짧게 끝내고요. 오늘 긴 수업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전 설명드렸던 수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평행축 정리를 통해서 풀든 아니면 그냥 적분을 통해서 풀든 이렇게 풀면 12분의 1을 내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평행축 정리 써서 표현하니까 12분의 1 더하기 뭐 이거 해서 계산해 보니 이 녀석은 3분의 1을 내면 제곱이 나오더라. 이 얘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이 녀석을 이너시아를 계산하는데 Z축 방향 또는 Y축 방향 IY나 IZ는 전부 다 이렇게 적분을 하나 이렇게 적분을 하나 12분의 1 ML 제곱이 나오겠죠. X축 방향으로 적분하면 R제곱이 여기에 있는 이 반지름이 너무 작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는 이게 샤프심처럼 얇은데 매스는 M이에요. 이렇게 돌리는 거는 매스가 있지만 걔가 반지름이 거의 0에 가깝다면 이게 되게 가늘다면 얘는 R제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는 0의 이너시아를 갖게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이고요. 문제를 심플하게 볼수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얘를 A만큼 이동을 시키면, 자, 이 상태에서 X축 방향으로 회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얘를 이만큼 띄워놓고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거리, 그리고 요 센터가 되겠죠. 이때 여기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이때의 I 센터는 얼마예요? R제곱 dm은 사라져서 0이 되겠죠. 그러나 거리가 a만큼 같기 때문에 이때는 ma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평행축 정리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돌리는 거는 거의 이너시아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도 얘를 이렇게 띄운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이쪽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면 얘가 갖고 있는 매스 m에다가 거리 a만큼이 이너시아로서 동작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문제 숙제가 되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돌리면 Y축 입장에서 보면 아까하고 똑같죠. 그냥 이쪽에서 돌리면 센터에서 돌리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12분의 1 에너지곱이 나오겠고, 지축에서 돌리면 좀 달라지죠. 지축은 막대기가 이렇게 내가 돌리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만큼의 A만큼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12분의 1 에너지곱 센터만큼 간 다음에 여기까지의 거리 MA제곱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대기의 이너시아에 대해서 잘 보시면 되겠고, 중간에 건너뛰고 중간 부분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숙제편으로 곧바로 이동을 해서 숙제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고요. 자, 숙제, 예, 매년 내고 있고 제가 생각해도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여러분들이, 예, 이게 처음에는 중간고사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이걸 이제 계속해서 제가 내고 있습니다만 매년 보면 매년 틀려요. 요 가운데에서 돌리면은 12분의 1 ml 제곱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막대기하고 똑같고요. 이렇게 돌리면 12분의 1 ml 제곱, 이렇게 돌려도 12분의 1 ml 제곱, 이렇게 돌리면 예, 이너시아가 0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러면 이런 막대기를 여기서 돌렸을 때, 이거 쉽죠? 오늘 다른 내용입니다. 이렇게도 해보시고, 이제는 막대기가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려보시고, 이때 이너시아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막대기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려보는 겁니다. 막대기 두 개를 동시에 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B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돌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죠. 어떨까 계산해 보세요. 예, 아주 쉽게 이거 눈으로 보면 답 다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D라는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대기를 돌리는데 막대기가 여기에 고정, 여기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막대기가 여기로 이동했을 때 이너시아 계산해서 양쪽 D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친절하게 평행축 정리로 parallel axis theorem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든 예제가 바로 이거고요. 이제 예, 인터넷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든 문제고. 아,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만든 문제인데, 예, 방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12분의 1 ml 제곱, 지축 y축 방향으로 되어 있고, x방향 이렇게 회전하면 0인데, 이런 막대기로 이와 같은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x방향, y방향, g방향, 이너시아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예제입니다. 참고로 얘기 드리면 x, y, g 전부 다 세축 방향 대칭이기 때문에 하나만 구하면 세 개가 다 똑같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푸시는 게 8-1, 8-2번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중간에 제가 넘어갔던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너시아고, 이너시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너시아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12분의 1 ml 제곱,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지, 평행축 정리 관련된 거 숙제하셔야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와 똑같은 이론을 사용해서 평행축 정리를 써서 CAD 프로그램 안에서 이너시아를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아무도 사실 그 값을 의미 있게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너시아라고 하는 것들은 이 로봇 같은 계열에서는 CAD 프로그램을 쓰면 그 안에서 계산을 해주기도 합니다만, 그 값 자체가 러프한 값이고 그냥 에스티메이션한, 어썸션한 값들이기 때문에 이너시아는 우리가 따로 나중에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실제 로봇들에서 이너시아들을 구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CAD에 있던 뭘 있던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지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라미터 평행축 정리인 parallel axis theorem이고,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도 평행축 정리가 꼭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동력학 파트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습니다만, 예, 이너시아의 정의, 그리고 이너시아 알파값, Iα가 토크라고 하는 예, 굉장히 중요한 정리들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